오늘은 감자만 있으면 돼. 왜냐? 감자에는 밀가루처럼 녹말이 들어있거든. 여기서 부하쌤의 천명! 감자에서 녹말을 뽑아내라! 감자 속에 밀가루나 쌀가루처럼 녹말이 숨어있어! 감자를 으깨보면 어떨까? 감자가 딱딱해서 잘 안 된다. 아, 그럼 감자를 삶아서 부드럽게 한 다음 으깨보는 거야. 감자에 녹말이 숨어있다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? 감자를 으깨도 녹말 가루는 못 찾겠어. 실패야, 실패. 에휴, 역시 감자 가루를 만들어야 하나 봐. 감자를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요? 쌀을 믹서에 돌리면 쌀가루가 되잖아. 아, 그러니까 믹서에 감자를 넣고 돌려서 감자 가루를 만들어요? 빙고! 바로 그거야! 진짜 감자 가루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아자, 아자! 아자, 아자! 아자. 아자. 끝까지 가봐야 성공이냐 실패냐 알 수 있다고. 오, 그렇죠. 실험은 끝까지 해봐야 알 수 있다고. 그럼 끝까지 해보는 거야. 보자. 이건 감자 가루가 아니라 감자 즙이네. 아유, 쌀은 가루가 되는데 감자는 왜 가루가 되지 않는 거야? 글쎄요. 녹말이 감자에 꼭꼭 숨어 있나 봐요. 아직 끝난 게 아닌데. 끝이 아니야. 갈아도 안 되고 절구에 찌워도 안 되고 아무래도 초사기를 불러서 물어봐야겠어. 그래. 믹서기에 감자를 가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말이야. 이 홍당 아줌마가 먼저 생각해낸 거야. 그래도 숨어있는 녹말은 못 찾았잖아요. 아휴, 그러니까 말이야. 왜 실패한 거지? 철사가 그냥 감자 즙이라서 실패했어. 어? 아직 실패한 거 아닌데? 감자를 갈아서 건더기 건졌어? 아니? 난 건더기는 싫더라. 그리고 감자물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봤어? 아니? 아니,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자꾸 실패라고 하는 거야? 나 같으면 의젓하게 기다려보겠다.